오늘 컨셉은 뭔가요? 블랙핑크인데요. 네? 블랙핑크. 일상 커스커를 걸어댕기는 오신의 가족 또 돌아왔습니다. 8월 22일 주 세일 상품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주 연어 사건에 이어 오늘도 재밌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일상 코스코 입구에는 항상 옷이 먼저 보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시미어입니다. 아빠 사주려고? 나한테 맞겠는데? 아빠. 이게 뭐야? 캐시미어야? 아니야, 이거 더 예쁘다. 화사하고. 오, 이거. 이거 더 예쁘다. 싸다. 49,000원. 5만원이야. 캐시미어인데. 또 땡기네. 이건 언니가 사준대. 어? 진짜? 그래. 왜냐면 오늘은 우리 연어 두 개 사자.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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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네? 싸. 사주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연어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 그거. 당연하게 사주는 거. 아니, 그거 100개가 넘으면 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500개가 넘은 게 달렸는데. 우리 5개 사줘야 돼요. 알겠어요. 남성 팬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브랜드 이름이 트럼프야? 아닌데 저 스펠링이 아닌데 안 입은 줄 아는 거 아니야? 안 입은 줄 알고 시할 때 안 내리고 시하는 거 아니야? 너무 얄미야. 아니 손가락이 비쳐요. 역시 남성용 팬티인데요. 엘르입니다. 세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죠? 가격의 차이를 알아냈습니다. 옷감이 다르네요. 엘레는 면 소재이고요. 트럼프는 인견이었습니다. 어? 이거 진짜 이쁘지? 내가 좋아하는 까슬까슬한. 이거 사주세요. 네? 제가 왜요? 이거 내 거실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요? 무심하게 툭 걸쳐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무난하겠다. 이건 밀키털이 다 붙어요. 이거 밀키가 너무 좋아. 그러네. 걔는 꼬레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이거 사주면 안 돼? 하세요. 야 빨리 담아! 빨리 담아! 언니, 너는 왜 담아? 구독자분들이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서 안 된다는 소리도 못 하겠네, 이제. 그럼요. 저 우리 팬덤이 생겼어요. 우리, 아, 감사합니다. 우리 햄짠이에요. 아빠 빼래요. 네? 애벌레예요? 네. 나비가 되기까지 사랑을 주셔야 제가 나비가 되는 거죠. 저의 딸이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저 아가씨는 정신연령이 초딩입니다. 시집을 갔으면 초딩 딸이 있을 만한 나이인데 뭐가 인형인지 모르겠지. 돼지야 돼지야. 뭐라고요? 오! 도밍고 스페인 차예요. 근데 이게 지금 추석 선물 세트로 나왔는데 10개 구매시 할인이거든요. 홍차다 홍차. 이 우유에 넣으면 이제 밀크티처럼 되는 거고. 밀크티 좋아하는데. 아빠 이거 10개 사면 32,000원 버는 거야. 10개 살까? 32,000원 벌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 티 우려내는 거랑 히비스커스 민트. 나 이거 싫어. 꿀 홍차 두 개 캐모마일 이렇게 있네. 이거 빼고 다 괜찮은데. 누가 준대? 아. 진주님으로 왜 이렇게 비싸? 139,900원이야. 이거 살 바에 이거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겠다. 나도. 근데 아빠는 꼭 먹는 것만 사고 이런 건 안 사주더라. 그러니까. 그런 건 남자친구가 사주는 거 아니야? 치실을 왜 써야 하나요? 치석이 끼기 때문에 양치를 해도 그 사이사이가 다 안 되거든요. 양치를 하고 나서 이걸 꼭 해야지 잇몸 안 붓고 튼튼해요.
이 잇몸 때문에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분이 왜 잇몸에서 막 피가 난다고 그래요? 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잇몸이요.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어요. 아유, 나 진짜 제 다음 주에 뺄래. 코카콜라 제로가 2,500원 할인해서 18,990원. 지금 이게 24팩 있어요. 근데 이게 작은 사이즈예요. 너무 귀엽다. 요거 잠깐 드려보세요. 왜요? 코카콜라를 입술을 안 붙이고 발음해보세요. 코카콜라. 먼저 해보세요. 코카콜라. 너 해보세요. 코카콜라. 입, 어차피 입술 안 붙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코카콜라 해보세요. 코카콜라. 어, 뭐야? 어디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진짜 카메라 때문에 지금 이거 3번 찍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 티만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카메라가 자꾸 꺼지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별것도 아닌데 자꾸 맛있어 보인다고 지금 3번 얘기하는데 사주지도 않을 건데 내가 이 3번을 왜 말아야 되냐고요. 안 사줄 거죠? 네. 그럼 가요. 이거 4,000원 할인한대요. 끝. 층에 올라가면 무서운 것이 나옵니다. 지난주 내내 댓글로 제가 욕을 먹었죠. 그놈의 연어 때문에. 오늘은 연어 이불을 덮고 자고 싶다. 지난주 연어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아, 나 연어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비싸. 아니, 안 비싸. 댓글 보니까 아버님이 좀 사주시지 너무 연어 안 사주신다고 그러던데요. 어, 나도 그런데 못 받았나?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왜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이 100개만 되면 사주겠다고 했는데 무려 500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우, 저는 지난주에 완전 수전노 됐다니까요. 100개 달라고 했는데 500개 달았잖아요. 아빠는 연어 안 좋아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배려심 있게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아빠를 생각해서. 맞아, 아빠를 위해서. 5만원 안 넘네. 그러네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저의 트레이드마크 안 돼 소리를 한 번도 못하네요. 지금이라도 할까? 안 돼! 안 돼! 안 돼! 코스코의 인덕거리는 매우 유명합니다. 2,000원 세일을 하네요. 과자냐고 맛있다던데. 이게 잘 안 나온대. 어쨌든 나오고 어쨌든 안 나오고. 이게 계절 상품이라 가을 되면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이 모짜렐라 이거 같은 건데 저희는 거의 이걸로 많이 먹었거든요. 토마토랑 같이 해서. 근데 얘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와요. 그냥 한입거리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이 모짜렐라가 진짜 맛있긴 맛있죠. 이런 거는 그냥 사줘야 되겠죠? 28일까지 밖에 안 한다. 살까봐. 그래도 큰딸은 항상 저의 눈치를 보는데 둘째 보세요. 왜 이제 물어보지도 않으시죠? 네? 아, 저한테 조금 지분이 있는 것 같길래. 근데 이거 플레인이지. 여기 플레인만 팔아. 아, 미국은 진짜 맛이 다양하거든요. 할라피뇨가 진짜 맛있고. 맞아, 그게 맛있어요. 낙지볶음밥이 또 할인을 하네요. 2,000원 할인해서 9,790원. 이게 좀 맵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희가 오늘 일산이 아니라 송도를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출발하기로 한 5분 전에 갑자기 아빠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송도 가려고 내가 이렇게 블랙핑크처럼 입었는데. 비비고 진한 김치만두가 세일을 합니다. 4,300원 할인해서 12,490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용가리 치킨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제 애들이 저걸 사달라고 그러질 않는단 말이지. 우리 집에서는 김치를 저만 먹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3,000원 할인해서 17,490원. 멀쩡하고도 있잖아. 요즘 사람들이
버터인 줄 알고 사? 버터인 줄 알고 사. 아, 근데 읽어보면은 이거 It's not butter라고 써있어요. 버터인 줄 알고 사는 거지. 근데 진짜 그만큼 맛있어요. 마가린 같지가 않아. 좋아하는 거죠. 1800원 할인해서 8,990원, 9,000원 꼴입니다. 이게 12개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아주 맛있습니다. 많이 먹는데 퀵카 오트 2,000원 오트. 할인해서 1,990원. 이거 많이 드시죠? 한국 사람들은 이거 오트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매니아층이 있어. 이거 다이어트 하는데 이거 많이 먹어. 그치 그치. 지퍼가 있대요. 이거 두 개씩 들어있어요. 베타글루칸이 있다는데? 이거 우유 넣고서 먹으면 약간 토한 것 같아서. 그런 말 하지 마.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오트밀 좋아하시는 분들 일어서세요. 우리 아빠를 혼내주세요. 오, 어때요?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2,000원 할인해서 16,290원. 많이 준다. 몇 개야? 세 개네? 전 처음 먹어봐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우유를 그냥 넣는 건가 그지? 컵라면처럼 따가지고 우유만 부어서 먹고 딱 버리는. 3,500원 할인이에요. 몰티저스 피커볼 12,990원. 이거를 요플레에 넣어 먹으면 비오트처럼 돼요. 근데 이게 은근히 처음에만 많이 먹게 되고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나중에 먹으면 수분이 날라 수분이 날라가가지고 식감이 진짜 이상해져서 버리게 돼. 맛있는데? 수분이 날라잖아요. 아니 이건 몸에 좋은 거예요. 수익할 때 사세요. 아니에요. 이거는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거. 제가 버섯을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예요. 아이고 저 아가씨 또 시작이네. 오예미 이거 봐. 이런 게 있어. 뭐야? 샐러드? 샐러드 토퍼. 아니 너트가 아니고 이게 씨지. 해바라기 씨랑 샐러드 할 때 넣어서 먹는 건가 봐. 근데 12,690원 밖에 안 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살까? 안 돼. 어메. 나는 쿨한 남자니까. 오 이거 세일한다. 3,000원이나 세일해. 3,000원. 12,990원. 이거 사자. 안 돼. 안 돼.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네, 사드릴게요. 진짜? 네. 오 알겠어. 고마워. 이거 먼저 따로 결제할게요. 아 고마워. 잘 입을게. 근데 아빠가 결제해야 돼. 제가 카드를 안 갖고 와. 뭐야? 난 처음 먹는 거 같아. 뻥치지 마. 오래 처음 먹는 거 같아요. 아 올해는 저도 처음 먹네요. 감동적인 맛이에요. 누가 들으면은 진짜로 아빠가 이렇게 안 사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잖아. 아니 그동안은 내가 사달라는 소리 안 했지. 안된다고 그러니까. 옷가게를 언제 한번 갈까요? 쇼핑을 하러. 이제 가을옷을 사야 되는데. 이 아가씨가 점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네. 그 구독자분들은 옷에 관심 없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입는 옷이랑 언니가 입는 옷 다 어디서 샀냐고 막 다 물어보시던데요. 여러분들 패션에 관심 없으시죠?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패션에 관심 있으신가요?